여기는 부부가 지금 산다고 그래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소리가 나와. 어?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각자야. 그리고 보면 막 화가 난다고 그래. 본인이 남편을 보면. 어? 화가 난다고 그런다고. 남편을 보면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싫고 옆에 오는 것도 싫고. 어? 그래 안 그래? 어. 본인 남편 밖에 남자 있지? 남자! 바람 폈지? 저요? 어? 남편이 싫으니까? 어? 옆에 오는 것도 싫고, 몸 닿는 것도 싫고, 그래서 바람 났어요? 네? 근데 바람 났는데, 바람 난 남자친구랑 궁합을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왜? 살고 싶어서? 그 남자하고? 누가 이혼해준대? 어? 남편이 이혼해준대? 안 해준다고. 왜안 해주는 거야? 왜안 해주냐고 물어봐. 어? 남편이 이혼을 해줘야 본인이, 어? 바람핀 남자하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불륜인데, 그럼 불륜으로 끝까지 살 거예요? 그러면은 응? 이혼을 하고 싶으면 남편한테 얘기해, 바람 났다고. 알고 있어? 그래도 이혼을 안 해줘, 남편이. 어? 오기지. 오기, 오기. 남편이. 어? 남편이 세상에, 어? 내 마누라가 다른 놈하고 몸을 섞고 그런 걸 아는데도 이혼을, 얼마나 남편이 본인을 사랑해서 그거 아니잖아. 어? 부부가, 본인 애들은 부부가 살아도 대면대면하고 살았다는 거야. 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남편이 지금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거는 오기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말, 본인을 사랑해서, 본인이 없으면 안 돼서, 잡고 있어야 돼서, 필요로 해서 아니란 말이지. 응?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어? 그리고 본인이 일단은 어찌됐던, 밖에 남자가 생겨서 이혼을 결심한 거 아니야. 이혼은 뭐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싫으니까 하고는 싶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밖에 남자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강하지, 지금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보는 것도 싫고 그냥 갇힌 것도 답답하고 그냥 싫은 재미가 누가? 남편이랑? 없어요. 네.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는 재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나마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남자랑 괜찮은 건지. 아니요. 네. 괜찮지 않아요. 안 맞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남편한테, 남편이 너무 싫고 남편하고 살아오면서도 살도 닦기 싫은데 그게 부부야? 아니잖아. 그치? 싫은데 본인은 지금 그런 남편에서 벗어나려고 이 남자를 만났단 말이야. 그쵸? 남자를 만났는데 본인 사주애가 한 가정도 못 지키고 두 가정도 못 지키고 유부종사 못해, 이부종사도 못해. 어? 이런 사주팔자야. 그럼 이 남자하고 만나서 지금 바람피는 남자하고 본인이 지금은 살면은 잘살것 같으잖아. 못 산다고 또. 본인의 사주가 그래.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참고 넘어가야 되고 고비도 있고 산도 넘어야 되고 물도 건너가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본인은 산을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거기 못 간다고 한다고.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안 된다고요? 왜못 간다고 할까요? 본인이 지금 그래. 지금 가정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상대가 조금 싫어지고 하면 결론을 뭘더 열심히 해봐야지, 노력해봐야지가 아니라 안 살면 되지. 가 돼.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해준 거야. 지금은
사람은 처음에 연애하고 막 이러잖아. 네. 그러면은 눈에 콩깍지가 신다고 그러잖아. 네. 그치? 그치?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 해주지 않는 걸 그 상대가 채워주니까 네. 그 사람이 다 뭐든지 다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어? 이 사람하고 왜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데? 본인이 안 된다고 이혼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살겠어? 제가 이혼이 안 돼요? 네. 안 해주는 거예요? 응. 힘들다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남편한테 뭐 합의 이혼을 하고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합시다. 남편이 안 해주잖아. 네. 바람을 피든지 말든지 너는 그냥 집구석에 들어오면 돼. 네. 어? 뭐 네. 이런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아니라는 거지, 그죠? 어? 다른 남자하고 분명히 그런 걸 알면서도 남자가 집에만 들어오면 돼. 어? 그게 무슨 부부관계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죠? 본인이 그 방법은 택해서 하라는 거지. 이혼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혼을 해라. 어떻게 해라. 그 방법까지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왜? 본인이, 그냥 남편이 싫어서 다른 남자를 택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하고 만나도 못 산다는 거잖아. 못 살아요. 힘들어요. 또 살다가 보면 또 변사가 들고 또 그래. 그러면 지금 이 남편이 낫다는 거예요? 그 남편도 낫다라는 소리를 안 해. 안 맞았다 그랬잖아. 내가 안 맞고 네. 어떻게 살았냐 소리를 하잖아. 그치? 네. 이렇게 본인이 내가 참고 가야 되고 내 사주가 그러니 참고 가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지금 본인이 이 바람난 남자하고 산다고 그래도 같이 지금 살라고 지금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같이 살면 안 돼. 같이 살지 말고 더 만나. 오래 만나. 오래 만나. 어, 오래. 서로 속에 뭐가 들었는가 알 정도로 오래 만나. 그래서 이것도 뛰어넘고 저것도 뛰어넘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 한 집에서 살으란 얘기야. 응? 지금은 그냥 굳이 남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격밖에 안 되니까 네. 어? 본인이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게 응?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만나. 만나도 돼요? 여자 없어요? 이제 나중에 그 만나다 여자 생겨요? 응? 그렇게 믿음이 없는 남자하고 왜 바람을 피고 가정을 깨려고 그래? 왜냐면 주위에 여자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는 남자를 주위에 여자들이 있고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가정을 깨고 그 남자하고 바람 피고 그 남자한테 가려고 그래? 그래 놓고 그걸 점을 보려고 그래? 응? 내가 말했지. 본인은 산이고 물이고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를 못하고 가다가 가기 싫으면은 안 가 하고 만다고 그랬지. 응. 그쵸? 그러면 지금 그렇지. 사람이 남편이 나한테 채워주지 못하는 걸 상대가 채워주면 내가 아까 말했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냥 좋은 거라고. 어. 근데 내가 본인한테 그랬지. 그 남자하고 가도 헤어진다고 그랬죠. 어, 본인의 사주팔자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 건 그 사람 팔자고 본인의 사주팔자가 어? 일부 종사 못하고 이부 종사 못하고 이러는 사주인데 그나마 지금 남편이 잡잖아. 어. 그죠? 그러면 본인이 남편한테 상처를 주고 어쨌든 간에 헤어져서 이 남자하고 잘 살 자신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본인은 그 사람이 또 바람이 나면 어쩔까요? 그 사람이 바람피지는 않을까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가정을 깨가면서 그래야 돼? 오래만 만난다고 하면 좋겠어. 그냥 저는 가정을 유지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만나는 거. 그냥 살지는 않고 둘이 그냥 만나는 거. 남편 냅두고? 네, 너무 한 번에 끊기에는 저 그 사람이랑 헤어진다는 거는 좀 힘들 거예요. 참 이기적이다. 남편 냅두고 바람을 펴야 되고 그 사람하고 헤어지기는 싫고 그건 둘이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예? 둘이 만나서 좋을 때까지 만나고 하는 거지. 나한테 지금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 남자하고 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는 아니다고 보는데. 응?
점집이잖아. 그래서 점집 말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궁금한 거 물어보러 왔잖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는데 네. 내가 아니다 그랬잖아. 그 남자하고는 헤어질 거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래 만났으냐고 물어봤잖아. 오래 만나기 힘들겠지. 힘들겠지. 남편이 있는데 이 남자도 남편이 있는 걸 알 거 아니야. 네. 어? 남편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 남자가 같이 만나자고 그래? 욕심이 좀 들어요. 같이 살고 싶어하는 욕심. 같이 살고 싶어하는 욕심? 네. 그럼 이혼을 하고 살아. 어? 이혼을 하고 남편은 냅두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남편을 냅두고 어? 다른 남자도 만나고 남편도 이혼 결혼 저 이혼은 안 하고 어? 안 되는 거지.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내가 남편한테 가서 네. 나 내가 이러고 이러고 하니까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 왜 그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냥 다 얘기해도 안 돼요. 남편이랑 통화하지. 그러면은 알아서 남편도 바람 피는 걸 알고 남자도 바람 피는 걸 알고 서로 이해하는 거네 남자들은. 그래 안 그래요? 서로 이해하는 거네. 그 대신 남편이랑 잠자리 안 하는. 그 대신 남편이랑 잠자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둘 다 이해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못 가도 돼요. 응.